일생 일대의 최고의 계심 소중한 결혼식은 네. 캠핑장에서 올린 부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예? 이거 보세요. 저희가 결혼식장입니다. 캠핑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식을 캠핑장에서 했네요. 와. 국내 최초로 캠핑 스타일로 결혼식을 한 캠핑 웨딩 부부 황기문 허진입니다. 네. 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실제로 캠핑장에서 두 분이 국내 최초 결혼식을 올렸던 분이세요. 저 네. 여기 그 깃발을 보시면요. 네. 우리는 신혼여행 중. 저희가 지금 캠핑으로 전국 일주 신혼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예. 부산, 전주, 그다음에 인천, 강릉, 대전을 거쳐갖고 지금 스타킹에 캠핑을 왔고요. 실제로 그럼 캠핑을 얼마나 자주 다니시나요? 저희가 이제 9년 캠핑을 9년 시대 했는데 3년 전부터는 매주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50회 좀 넘게 나가고요. 지금은 이제 집보다 캠핑장이 더 편한 편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아직 저런 신혼여행을 다니고 계신 거 아닙니까? 캠핑장은 뭐니 뭐니 해도 야경이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제 야경에 불이 딱 캠핑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뭐 이제 점점 이제 그 매너 타임 되면 10시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조용해져요. 그럼 아이고. 아내하고 이제 좀 조용조용 얘기하고 그럴 때 네? 자 우선 이게 그냥 물이고요. 일반 물이고요. 소독약. 네. 소독약. 자 이렇게 안에 심지를 빼서요. 네. 자 반을 접어서 그냥 이렇게 생수통에 네. 한 칸 정도. 네. 살짝만. 네. 자. 자 그래 넣습니다. 넣고. 아. 우와.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만 뭐 이제 부부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선 사실 아내가 별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결혼 선언문을 낭독하는데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해줄 걸 아내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서운하셨구나.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전생에 그 많은 추억을 쌓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내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생에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행복이랑, 네, 행복이랑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거. 우리 캠핑 부부의 행복한 앞날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네. 야 진짜 캠핑장 분위기다. 너무 잡는다.